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로 뭘 해요? 물고기 잡아서 먹어요? 물고기를 제가 안 좋아해요. 그게 뭐라고요? 웃겨요. 뭐예요? 회를 날 걸 못 먹어. 날 걸 못 먹어. 날 걸 못 먹어? 그럼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식사는 그러면 도시락 같은 거 사 먹는 거야, 저? 도시락, 이제 편의점 도시락이나 이제 집에서 쌀 해가지고 김치가 그렇게 맛있거든요. 사실 여자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축구, 군대, 낚시, 맞아. 예, 요거 얘기예요. 예. 그렇죠. 사실 이래서는 연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애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마지막 연애가 낚시할 때였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배를 타면은 전화기가 안 터져요. 맞아. 누가 기다려. 네. 그리고 이제 뭐 연락을 하던가 했는데 약간 그걸 보고처럼 하지 말래요. 거기를 가지 말란 얘기죠. 그건 안 되죠. 아, 그러면 안 되지. 사랑을 택할 거예요? 낚시를 택할 거예요? 그렇지, 그럼 낚시 택했잖아요. 낚시를 택하긴 해가지고 지금 헤어졌긴 했는데. 아유. 그, 저도 제가 옛날에 구남친 따라서 낚시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남친. 옛날에 이제 지금 남편 말고. 근데 저 낚시를 해도 뱃살 잡으면 그냥 별로 쳐주질 않더라고요. 무조건 풀어주는 거고. 아, 풀지 마. 아, 풀어주면 안 돼요, 유효정이. 아, 풀어주지 않아요? 아니, 아니, 아니 저 죽여야 돼요. 안 돼요. 저는 이제 개체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잘 헤어졌네, 그럼. 풀어줬어. 잘 헤어졌네. 풀어줬다고요? 풀어줬다고. 잘 헤어졌어. 지혜 씨가 어종을 정확하게 몰라서. 아니야, 뱃살 맞아. 아, 그래? 어, 풀어줬다니까. 잘 헤어졌네. 부모님 헤어지려고 풀어준 거 아니야? 그래, 일부러 그랬네. 부모님은 지금 혹시 낚시에 빠져있는 거라고 뭐라 안 하세요? 뭐라 하세요? 하시네요. 뭐라 그러세요? 부모님이 이제 채식주의자기도 하고 불교 신자라서 여러 가지 좀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대표적인 낚시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예, 예. 할수록 대표적인 양파 같은 예. 오빠야. 진짜 궁금하고 재밌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네. 이 사람은. 방송도 많이 하죠. 안 먹고 또. 네, 근데 이제 뭐 전화 오면은 이제 배에서 아무래도 낚시하다 보면 어머니가 전화가 오세요.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일이죠, 낚시하는 걸 모르시는군요. 낚시 얘기 절대 안 하죠. 아니 그럼 제주도 올 때는 어머니는 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일하러 간다. 아 일하러 간다. 일하러 간다. 보시면 안 되겠다. 네. 이거 방송 보시면 큰일 나실 것 같은데요? 아 벌써 이해 불가 몇 분 나오기 시작했네. 이해 불가 이건 아니야. 이해가 이건 아니야 나한테. 아니 그럼 저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우리가 한번.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 동의할 수 없다라면 X, 예, 싫어요. 그리고 나 동의할 수 있다 하고 하면 예, 좋아요. 예, O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볼까요? 내 남편이라면 확! 아, X가 맞네. 사실 저분들을 제가 바꿀 수 있어요. 낚시에 빠지게끔. 아, 또 시작이다, 이분은 진짜. 아니, 근데 내가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못 바꿨어요. 그냥 구독자 마음을 좀 사로잡아. 그래, 구독자. 구독자가 다 떠나갔는데 그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건강한 취미 생활을 위해서 적당한 소비를 즐기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억수로 가는 플렉스가 과연 적당한 소비였는지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낚시 푸어가 지난 3년 동안 쓴 지출 내역서입니다. 예. 좋아, 장비 구입부터 유지비, 낚시배 이용료 등등 낚시에 쓴 돈만 정확하게 1억 7,737만 원인데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시는지. 예. 아,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 항목의 충동 구매, 저게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저게 문제인 거야. 저게 다 리미티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충동 구매랑 저기 미사용 채비만 그래, 줄여도 저거, 1억이에요. 어, 저거 있잖아. 그냥 쌓는 거 아니야. 네, 그것만 줄여도 아, 1억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사재기 하는 거야, 사재기. 근데 뭐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충동 구매를 많이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지인분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그 지인들도 그러면 낚시 그 저기 장비로 돈을 엄청 썼겠네? 쓰신 분도 있는데 거의 낚싯대 하나 가지고 하신 분도 많아요. 그 지인들 다 그런데 왜 혼자 그러고 있냐고. 제가 빌려줘요. 제가 이제 다 해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가고. 우리는 이해 못해요. 우리는 이해 못해. 근데 그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시고. 아,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진 않던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사면은 어 구경하고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되고. 그렇죠, 같이 써보고. 내가 보니까 그 저기 주변 그 형님들을 끊어내야 돼. 그러겠다. 제가 봤을 때 별로 유익한 형들이 아니에요. 맞아. 형들부터 차단을. 아니에요. 다 좋은 형들이에요. 또 감싸, 또 감싸. 제가 있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분 저 주변 분들이 저는 형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좀 이거 말려야지 말이야. 한번 1, 2년 정도는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지금 말이야 이렇게 지금 뭐 장비에 빠져가지고 돈을 이렇게 날리고 지금 본인은 진짜 한 끼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 형들한테 이런 거는 네. 단호하게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